여기는 동대문에 있는 디자인 센터 역사문화관입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관. 옛날에 그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곳인데, 이곳에서는 청년기, 황금사자기, 고등학교 야구대회가 벌려져서 전 국민을 흥분케 만든 그 동대문 운동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동대문 디자인 센터 역사문화회관이 멋지게 건설되었는데, 나는 건축학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는데 동대문 역사문화회관. 이쪽으로 가면 신당동, 왕십리, 그 다음에 뚝섬 가는 길 되겠습니다. 여기는 을지로 육가 로타리. 그 옛날 계림극장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이런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계림극장이 있던 자리고, 또 이쪽은 그 옛날 60년대 50년대 시외 버스 터미널이 있던 곳입니다. 서울운동장 바로 앞쪽입니다. 굉장히 호화스러운 오토메 시장이 번성이 돼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모닝 시티. 역시 오토메 상가이고, 또 여기는 APM, 그 다음에 밀리오레, 대단한 오토메 시장입니다. 비가 휘날리는 곳, 여기가 바로 동대문 운동장 자리고, 저 안쪽이 동대문 스케이트장이 있던 자리, 동대문 수영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위치로 육가에서 청계천으로 가는 길, 저 높은 곳이 부타. 역시 오토메 상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외국인들이 옷을 구매하는 곳입니다. 시티 투어 버스 타는 곳, 서울의 중심지 일대를 도는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특히 새벽이면 번창하는 이곳, 동대문 오토메 상가의 낮 풍경입니다. 멀리 동대문이 보입니다. 정식 명칭은 흥인지문이죠. 평화시장, 1950년대에 설립해서 70년대 한국 오토메 시장의 중심을 잡았던 평화시장입니다. 청계천 2가에서부터 청계천 8가까지 평화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 자리에 이렇게 높은 초대형 오토메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휴일이라 큰 점포들 문에 닫고 이렇게 길에 나와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옷을 고르고 있네요. 비교적 저렴한 값, 백화점 값에 거의 10분의 1 가격이겠죠. 모자가 3,000원, 두 장에 5,000원이네요. 만원짜리 바지, 5,000원짜리 티셔츠. 만원짜리 티셔츠 아주 고급스럽네요. 여긴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동네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주말에 나와서 두 장에 5,000원입니다. 두 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와서 주말에만 구입을 하는 곳이죠.
아, 여기는 가방, 운동화 주로 많은 곳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장사가 안 되나? 불경기인가 본데. 청바지 5,000원 싸네요. 여기는 가난한 신사들이 멋진 옷을 사는 저렴한 곳입니다. 신사복에다가 넥타이, 아, 멋있네요. 음악도 기가 막힙니다. 넥타이 세련됐군요. 만 원씩요, 아버님. 여기 만 원 뭐예요? 네, 만 원이요. 자, 그다음에 머리카락 머리카락. 좁은 골목인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엄청나게 정신이 없네요. 무조건 1,000원짜리네요. 파는 사람만 한국인이고 구경꾼은 반 이상의 외국인입니다. 모자 1,000원짜리. 여기 2,000원짜리 패션 모자. 숟갈 그릇 파는 곳. 500원, 1,000원. 사랑의 나이도 없고 구입하는 데 나이도 없고 사람 천지입니다.